시초가의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하고 오시죠. 네, 먼저 6월 22일에 진입했던 종목 AP 시스템입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 58,6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5.6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했던 종목이죠. 인선 E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0.3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종목 인선 ENT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입한 이후에 조금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할까요? 어떡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장마가 생각보다 소강 상태에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폐기물 처리 관련된 법안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직매립 쪽에서 이제 소각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건설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 이 주택 관련된 건설업이 호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이제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좀 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12,700원에서 12,500원 요 라인대가 좀 그래도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해당 라인을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에서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 뭐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시세를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이후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세들이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자체가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12,700원 지지 라인선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좀 수익률이 부진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메타버스 섹터를 네.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개별주 장세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라든지 이런 테마주 쪽에서도 그래도 강한 재료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섹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각종 뭐 아티스트들이 관련된 플랫폼 안에서 이제 뭐 사인회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로 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플랫폼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고객 수들 자체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뭐 광고라든지 신규 사업 들에 대한 진출이 워낙 자유롭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정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25년까지 약 317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5G라든지 AR, VR, 뭐 그래서 혼합 관련된 서비스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러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세계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권들이 레드오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이런 플랫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좀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시장에서 결국에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 집중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좀 시세를 봐줘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핫한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이렇게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튜브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까? 워낙 종목군이 많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기 콘텐츠 다양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주목을 좀 해볼까요? 일단 위즈익 스튜디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메타버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종목 너무 많습니다. 네. 뭐 대표 종목도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합 미디어 회사로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뭐 IP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력들을 좀 가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런 영상 쪽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에 따른 기술력을 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을 다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에 관련된 뭐 부품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위즈익 스튜디오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대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을 때 보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빠르게 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일단 자회사 MP가 또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제 이런 YG엔터라든지 협업에 대한 그런 시너지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반기에 텐트폴 드라마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리고 이제 VFT 관련된 리얼타임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인 수주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장거래일에 조금 상승을 해놓은 상황이고 5일선과 약간의 좀 이격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초가에서 뭐 여기선 되겠지만 좀 매수를 하실 때 5일선 근처에서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 라인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14,450원 라인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아래 박스권에서 다시 재접근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격 라인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메타버스 다양한 사업가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이죠.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고 있고 계속하는 인수 효과와 함께 협업의 시너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 오늘 시초가의 종략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4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